너무 막 이렇게만 사시니까 되게 답답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사셨는데요?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. 나의 그 점점 나의 그 너무나 완벽해.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. 아유 웃는 모습 봐요. 느낌 자체가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만나보니까 달라요? 저보다 더 열정적인 거 같아요. 그냥 뭐 대한민국 들었다는 그쵸? 뭐 그때 신생적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때는 뭐 얼마가 본인한테 들어오는지도 몰래 감당이 안 되시죠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. 다행히 아니요. 왜냐면은 그때 아빠가 뭔가 사업을 좀 잘 안 되셔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셨어요. 그리고 엄마는 맨날 방송 원고 쓰시고 막 이러면서 그게 기쁨의 내 직업이 아니라 막 돈벌이를 하셨었거든요. 그런 상황에 제가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을 하면서 딱 뜬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CF를 막 했어요. 야채와 과일을 주시옵소서. 신세대를 위한 결혼 청문지. 그때 CF를 막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 빚 통장이 이만큼 쌓였었는데 제가 CF에서 갖다 드릴 때마다 이게 툭툭툭툭툭니까 이게 주는 만큼 엄마가 막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비통장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. 그때 광고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비통장이 없어지면서 집도 좀 더 큰데 전세로 옮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한참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지났을 때요. 친구가 야 너도 좀 제일 비싼 가방이에요. 그런 거 하나 들어. 네 남편이 그것도 하나 안 사주는 줄 알겠다. 이러는 거예요. 돈이 없니 뭐가 없니 해서요. 그래? 사지 뭐. 간 거예요. 가서 그냥 주세요. 샀어요. 집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도 읽고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가방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별별 말로 막 내 속에서 막 싸웠죠. 아니 뭐 한 두세 개 살 거 하나 산 걸로 하고 앞으로 한 두세 개 안 사면 되지 막 별별 생각하고 막 했는데도 불편해요. 저 가방은 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다음날 딱 개시하자마자 가방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. 개시 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각오하고 그리고 이미 내가 어제 들고 나갔기 때문에 새 제품이 중고가 됐으니까 전 그걸 물어줄 생각까지 하고 간 거예요. 이제 정말 죄송한데 이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닌 것 같네요.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러시는 거예요. 어머어머. 주인이? 네, 이랬더니 어제 들고 가시는데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시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이게 딱 보이는 거라 일반 가방. 여자들이 가방 들고 갈 때 그게 느낌이 틀리거든.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가방은 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꿔줘요. 근데 너무 힘들게 카드 이 환불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막 은행까지 전화하시면서 전 막 너무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. 그때가 딱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요, 그 어떤 물건을 봐도 전혀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. 우리 찬규 선배님이 결혼을 진짜 잘하셨네요. 아, 예, 너무 부럽습니다. 아니, 세상에 이게 일반적인 여자냐고. 아니, 왜요? 예. 다 그러시잖아요. 아예 막 몸속에 테레사가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시고. 아니요, 근데 너무 그런 거 말고 딴 것도 쓸 때는 많이 써요. 예를 들어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오디오 같은 걸 산다든지. 아유, 난 또 그런 데는 돈 안 써. 그런 데는 했어. 아니 그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부동산 재벌이다.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 아 재테크도 잘하시는구나. 근데 또 그 밑에 임대료가 절반 가격에 제공을 해준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거는 정말 잘못된 보도예요. 그 우리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. 우리는 우리는 내 코스 나. 아니 이게 뭐 이게 뭔 말이야. 이렇게 잘못된 보도예요. 잘못된 보도예요. 언제고 밝히고 싶었어요. 물론 제가 재테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살 집을 고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데를 어떻게 운 좋게 되고 그 다음 때 팔 때는 차액을 세금을 엄청 낼 정도로 차액을 많이 내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은 땅이 나왔는데 그 땅도 너무
막 여덟 가구가 붙어 있던 다세대 주택 땅이었어요. 네. 그런 건 사기가 어렵대요. 왜냐면 다 너 어떻게 운 좋게 너무 사게 됐고. 근데 차인표 씨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.